응? 그냥 잘 봤다고? 에이, 진짜. 빨리 치우고 올게요. 맛있는 거 들고 와요. 잠시 음소거였습니다. 조금 이제 땡길게요. 이거 뭐지? 얘를. 잠시 음소거였습니다. 열. 물 따르고 있어요. 물이 좀 늦게 따라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잠깐만. 나 잠깐만 코좀 풀고. 풀었습니다. 어젯밤 주인공은 나야나. 여러분. 여러분, 아니, 먹방 재밌게 봤어요? 나도 맛있게 밥을 먹긴 먹었다마는, 아, 이거 갖고 왔어. 후식이야. 오늘의 후식은 미니 꿀오떡. 그냥 먹고 싶었음. 원래 저 꿀오떡 후라이팬에다 구워갖고, 마가린인가 버터인가 뭐 이런 거 넣고 구워갖고 먹으면 맛있는데 살쪄. 그냥 먹어요. 알았지?
이제 좀 가까이서 나를 볼수 있는 기회야. 갑자기? 갑자기 사람들 보고 가까이서 날 보라고 막 얘기해? 갑자기? 아. 요즘엔 막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뭐하고 한다고 막 정신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 현타도 현타지만, 나 가을 타나 봐. 여러분들 막, 저는 막 아까 전에 봄 탄다 좀 그랬었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가을 타는 것 같아. 뭔가 갑자기 막 추워지면 그때부터 기분이 요상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나 요즘에 뭘 느끼냐면, 가끔 거울을 보잖아? 젊었을 때 엄마의 얼굴이 보여. 왜냐면 지금 제 나이쯤에 내가 이제 기억을 할 나이였거든요. 그때쯤이. 꿇었다. 제가 막 27살에 결혼하셨는데 내가 85년도에 태어났어. 그럼 엄마가 내가 그걸 기억할 만한 내 나이 정도 됐을, 그러니까 내가 좀 기억을 할 만한 나이 정도면 엄마가 그때 한 36, 5? 이 나이 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때 젊었을 때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서 그걸 좀 느껴요, 요즘에. 나 엄마랑 많이 닮았구나. 많이 닮았구나, 이 생각하죠. 맛있다. 네, 사랑님, 어서 오세요. 오늘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갖고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엄마 지금 뭐 하냐고 페이스톡을,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끊고 페이스톡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랑 막 페이스톡을 했는데 저희 엄마는 페이스톡을 하면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엄마 얼굴은 어떤지 막 주변에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는 꿀었다. 미니 꿀었다. 미니 꿀었다. 이렇게 생긴 거. 안에 꿀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거 차갑게 먹어도 맛있어요. 암튼, 그랬는데. 웬만하면 서로의 얼굴을 막 쳐다보고 주변 보여주고 막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페이스톡을 하면서 계속 자기 얼굴을 막 보면서 막 계속 밀어보고 있는 거야. 누가 보면 거울 보고 있는 줄. 이거 무슨 곰팡이 들어서 먹습니까? 먹지 마, 먹지 마. 저희 엄마가 진짜 그 거울 공주거든요. 거울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예쁜 것도 있고 오늘따라 미운 것도 있고 맨날 머리. 엄마는 머리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번에도 앞머리를 약간 그 뭐지? 민국이 같이 잘라놨어요. 약간 이렇게 사랑이 머리 같이, 호섭이 머리 같이 앞머리를 좀 짧게. 그러면서 나름 자기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최면을 거는 거야. 엄마 좀 깜찍하지? 엄마 이번에 머리가 좀 짧은데 귀엽지? 화장하면은 괜찮겠지?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망했어, 머리가. 누가 봐도 망했다고. 앞머리 자르다 뭔가 팍 잘못 잘라갖고 위에 앞머리를 이렇게 호더비 같이 잘라진 약간 그런 머리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 합리화 시키니까 화장하면 괜찮겠지. 화장하고 옷 입고 머리 만지면 예쁘겠지.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 이상해. 엄마 망했어 앞머리. 어떻게 어떻게 짚어먹은 것 같아. 내가 막 그랬거든. 뭐 여자들은 볼륨이 생명이지. 왜냐면 두피 쪽이 많이 머리가 빠지니까. 두피에 볼륨만 넣어도 뭔가 젊어 보이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머리 풀어헹친 것보다 이렇게 위로 묶어갖고 이렇게 딱 올려서 묶어놓으면은 좀더 발랄해 보이고 그래 보여. 있는 것 같아요. 왕고추튀김님 어서오세요. 나 고추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고추튀김. 오이고추로 해야 돼. 제가 아파트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게, 딱그 시간대가 있구나를 느껴. 맞아요. 오이고추가 그큰 고추예요. 그냥 왕고추 튀김이라고 하지 말고 오이고추 튀김이라고 닉네임을 바꿔요.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는 그 이제 사람들이 패턴이 있잖아. 뭐 6시 되면 밥을 먹고, 몇시 되면 뭐 출근하고, 몇시 되면 거의 다 조용해지고 소등되고, 약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루트? 여기 아파트 있으면 좀 느끼는 것 같아. 저는 좀그 루트대로 잘안 살거든요. 그냥 눈 뜨고 싶으면 눈 뜨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약간 조금 자유롭기도 해. 왜냐면 혼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어떤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살면 그 패턴에 나도 좀 맞추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싶으면 눈 뜨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좀 이런 편인데, 아파트 있다 보니까 약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옆, 밑, 윗집, 이 모든 곳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나도 내집 살면서 너무 눈치 보고 사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뭔가 쿵쿵대는 소리나 옆에 좀막 물소리 나거나 막 이런 거면 막 귀가 막 쫑긋해지고 막 밖에 누구 막 띵동 그 엘리베이터 쓰는 소리나 옆집 뭐 들어가는 소리나 막 이런 소리에 막 민감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조금 슬플 때도 있어. 나 이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까? 이 정도로. 왜냐면,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해요. 조금. 조금 예민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래. 야, 그게 스트레스 받을 거였으면은 돈을 벌어서 좋은 데로 가.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데 살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맞지. 몸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고퀄리티인데 완전 저렴해 나. 왜냐? 나도 돈 많이 벌어서 가고 싶다 그랬지. 맞아. 눈치 없는 것보단 괜찮아요. 그런가? 나 최대한 좀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편이고, 뭐 방송하는 거에 있어서는 막 그러진 않아요. 이게 막 주변에 피해가 되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막 여기서 막 노래를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막 쿵쿵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밥해 먹는 게 다잖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소음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낮에 내내는 6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하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운동 갔다가 오면은 한 8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밥 먹고, 치우고, 그다음 자요. 그러면은, 진짜 나는 집에서 뭘 하는 게 없어. 끝이야. 진짜 단순한 생활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건 있지. 좀 그거는 좀 저는 좀 커요. 모르겠어. 나름 제가 피해를 안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남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본가에 가잖아요. 분명히 거기 다 있어. 거기에 뭐, 사람 사는 집인데 옷이 없겠어. 뭐, 치약 칫솔이 없겠어. 근데 저는 제거 그, 칫솔도 가져가고, 내가 입고 잘 옷도 가져가고, 본가에 갈 때. 남의 집에 갈 때도 그래요. 그 집에서 내가 잘이 기회가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싸들고 가는 편입니다. 내가 쓸 수건도 가져가고, 그리고 잘때 베개 머리에다 놔두는 수건도 가져가고, 양말도 내거다 챙겨가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막 이제 엄마 보러 가면은 그냥 엄마 거옷 입고 막 그러잖아. 엄마 거옷 입고 그리고 거기 벗어놓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엄마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너무 좋은데, 그냥 그게 나름 나는 좀 그래.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난저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오토바이 소리 별로야. 너무 시끄러워. 집이 잘했나 궁금해요? 집한테 애정이 많구나. 근데 확실히 여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손이 가면 가고 꾸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꾸미다는 게막 뭐라 그러지, 막뭐 너저분한 거를 사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손을 많이 타고 그러면 확실히 집이든 여자든 예뻐지는 것 같아. 그죠? 약간 뭐라 그러지, 좀더 포근한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정을 주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루, 대청마루, 우리 보면 옛날 집들 보면 나무로 된 애들이 많잖아요. 나무 재질이 많이 들어간 뭐 퇴마루도 그렇고, 옛날 집들 가보면, 근데 그런 마루들 보면 사람이 살았던 데는 아무리 나무를 우리가 재단을 해서 집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했더라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생명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나무는 맨들맨들하고 뭔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맨날 무슨 기름도 바르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폐가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없는 집이라 보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죽어 있어. 자, 나무가 다 죽어 있어. 막 기둥 같은 것도 그렇고, 마루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약간 썩은 듯한 그런 느낌이지. 이게 진짜 사람이 손을 타면 그만큼 그 온기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너 느껴요. 진짜. 그, 뭐지? 안색 안 좋은 사람 같지. 막 그레이 색깔로 바뀌어 있고, 윤기도 없고, 막 그래. 그러니까 자꾸 만져주고, 온기가 자꾸 타야 집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오래가요. 그런 것 같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집 한번 꾸미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이 되게 들어가고 싶은 집이 돼 있어. 포근해지면서, 아, 뭔가 내 집이지? 말하면서, 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아늑해져요, 집이. 내 혼자 사는 거 오래 하면 그런 온기는 살짝 없긴 해. 왜냐면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가전제품도 그래. 맞아. 사람이 살아서 관리가 되어야 집도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집을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전제품도 보일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뭔가 가스도 그렇고, 사람이 살았던 곳은 뭔가 막힘없이 잘 나와. 근데 하도 튼지 오래되거나
집이 사람이 별로 산지 오래된 집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은 그만큼 그런 온기를 불어넣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정말로 그래. 물도 흘러야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새 집은 또 다르지. 우리가 헌집 갔을 때 나오는 거야. 죽을래? 새 집은 이제 님이 시작해야죠. 맞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가전제품도 자꾸 닦아주고 만져주고 하면요, 되게 오래 가요. 근데 그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가전제품을 사도 어떤 집은 되게 오래 가고 어떤 집은 빨리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도 있어. 함부로 썼거나.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가전제품은 복불복이래. 진짜 잘 걸리면은 평생 써도 안 고장나는 게 있고,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엔 새집 조금은 거의 없다고 그래. 요즘에는. 내새집 가고 싶긴 해. 뭔가 새 거를 썼을 때의 쾌감. 그런 게 있지. 저 요즘에 살만합니다. 요즘에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호떡 먹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맞아요. 차 한잔 먹어볼까요? 저번에 저 팬분이 주셨던 그거 차 한번 먹어보세요. 가져가고. 갖고 와볼게. 저번에 이거 제 팬분이 주셨잖아요. 이거 여기서 하나 꺼내서 먹어보자. 뜨거운 물이거든요. 얼그레이. 이 뜨거운 물 일부러 좀 투명한 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어떤 걸로 먹어볼까? 얼그레이로 먹으라고? 얼그레이로 먹을까? 여기 밑에 농도 이런 게막 나왔네. 이건 딸기야. 우와. 스트로베리 망고. 스트로베리랑 망고 맛이 나나 봐. 페어 페퍼민트. 이거 퓨어 페퍼민트. 페퍼민트. 민트차. 이거는 국화차. 이건 국화차야. 카모마일. 카모마일. 이거는 루이보스. 다 영어야. 루이보스. 뭘 먹어야 돼? 레이디 그레이도 있고, 얼그레이도 있고, 잉글리시 블랙버스터도 있고, 뭘 먹지? 뭐 빨리 골라봐요. 국화 카모마일? 오케이. 요거. 딸기가 궁금하다고? 일단 이거 먼저 나왔으니까. 카모마일부터 하나 먹어. 딸기랑 망고. 딸기랑 망고야.
잠그면은 우러나겠지? 벌써 노래진다. 벌써 노래지네요. 어머, 어머, 되게 센스 있게 요 차도 국화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오, 센스 쩌는데. 오. 오로나나. 가볍게? 맞아. 이제 뺄까요? 좀 이따 한번더 담가서 먹을까? 살짝 빼놨다가. 너무, 너무 하얗나? 좀더 우려낼까? 와, 여러분! 여러분, 차 드세요, 차. 이제 얼음물 먹지 말고 차 먹어. 아우, 좋다. 좋다. 좋다, 분위기 좋다. 뭔가 딱딱한 기분이야. 제가 몰랐는데, 이런 색깔 옷이 잘 어울린대요. 난 이런 색깔 옷을 절대 안 입거든? 맨날 쨍한 색깔 옷만 입는데, 이런 색깔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번 입으니까 진짜 화면에 잘 맞네? 얘가 보들보들해 보이고.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은, 엊그저께 혼자 심심해갖고, 저기, 유리가 있는데, 그냥 유리를 딱 만지는데 너무 그 차가운 느낌인 거야. 여름에는 좋지, 그 차가운 느낌이. 근데 이제 점점 쌀쌀해지니까 그 유리만 있는 느낌이 너무 싫어갖고, 지금 집에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테이블 같은 것도 다그 테이블보 해놓고 그랬는데, 저 위에가 놔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짰어. 보여줄까? 보여줄게. 색깔이 갑자기 이런 거 생각나 봐. 보여요? 보여요? 저쪽에 딱 요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기도 그렇고, 내 코바늘로. 제 저번에 여기 뭐지? 이런 받침대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죠? 받침대 만들었던 그런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받침대를 갖고 와볼게. 기다려봐. 내가 이걸 갖고 와볼게. 내가 전에 이거 보여줬잖아. 얘는 좀큰 바늘로 뜬 거고, 네모난 건데, 이렇게 생긴 요 네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이 컵받침. 이렇게 해서 받치는 컵받침. 컵받침은 무슨가? 이게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내가 받침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컵받침으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런 패턴도 있고, 이런 그냥 단순한 패턴. 이렇게 두 겹으로 해도 참 예뻐요. 이런 애들은 컵받침을 할 때도 그냥 하나만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겹으로. 그럼 뭔가 되게 느낌이 있어 보여. 그치? 예쁘지? 그리고 요것도 잘 보여요? 잘안 보이지? 이것도 얘를 빼고 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해도 귀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요. 하나씩만 해도 충분히 예쁜데 이렇게 겹쳐갖고 해도 귀엽지. 아니면 얘를 빼. 얘를 빼고 네모난 거에다가 얘를 올려갖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코바늘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그 컵받침 같이 생긴 애를 다 연결시킨 거야. 왜냐면 이제 또좀 통일성도 있고 똑바로 네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근데 분홍색 하니까 생각이 나갖고 내가 갑자기 갖고 온 거야. 아, 저기 위에 딱 그 유리 딱 올라가 있는 자리에 딱 요만큼의 사이즈가 필요해서 딱 요만큼 만들었어. 아, 그 엊그저께 집에서 방송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완전 못했어요. 아, 차 좋다. 여러분, 이제 차의 계절이 왔네요. 밖에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울고 있어요. 되게 많이 들리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뭐 하세요? 대부분 핸드폰 보거나 TV 보지, 그지? 나도 그래. 근데 가끔 TV 다 끄고 핸드폰도 안 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저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 어, 진짜요. 이번 매미 다 갔어. 어디 갔어? 한두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번 겨울에 많이 추울 것 같다던데. 걱정스럽다. 어, 맛있네. 라디오 들으면서 눕고 싶어져요. 좋지. 아프리카 방송 중에 보면 라디오 방송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가끔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 저는 보이는 라디오. 나도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해볼까? 화면 없애고. 왜냐면 화면 있으면 여러분들 자꾸 막 봐야 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막 이러면. 아, 또 뭔데 보라 그래, 그럼 봐야 되잖아. 요즘에는 뭔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굉장히 소음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끔 그삐 소리 날 정도로 조용한 곳에 가서 있잖아요.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지? 꼬꼬비님 그럴 것 같아. 자꾸 내가 이거 봐봐요. 진짜 맛있겠죠? 막 그러면은 방송하다가도 자꾸 보니까. 이명인 줄? 그럴 수도 있어. 오늘따라 유난히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네. 왜냐면 날이 시원하니까 밖에서 인기 딱 좋아.
나 얼마 어제 나 그거 느꼈다. 너무 웃긴 거 있지? 응? 뭐 엄마들이 육아 퇴근을 안 했어. 이거 봐봐. 내가 아파트에 늦게 들어가면은 되게 먼 데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단지 앞에나.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와이프가 시켜갖고, 여보, 여보, 빨리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밥에 냄새 나니까. 그러고 이제 마지못해 막등 떠밀려 나와갖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구석에 앉아서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담배 태우고 들어가거든? 이제 그렇게 오다가 보면 놀이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시소나 그네, 이런 데 아줌마들이 진짜 많아. 다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런 거지. 아직 육아 퇴근은 멀었고, 집에 있자니 짜증나고 갑갑하고, 그렇다고 집에 다시 들어가자니 너무 싫고, 그래서 잠깐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힐링하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막. 응? 인터넷도 했다가, 누구랑 연락도 했다가, 카톡도 했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카페도 들어가 보고, 그런 거. 자기만의 시간을 딱 즐기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육아가 힘들어. 집안일이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주말이 없는, 퇴근이 없는, 무급 노동자들. 여러분, 이렇게 약간 밤에 쌀쌀한 날 이런 카모마일 차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막 몸이 녹아나는 느낌이야. 아, 좋다. 아직은 좀 뜨겁지만. 아, 좋다. 너무 좋다. 마음에 드네. 오늘 이거 카모마일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커피보다 훨씬 난것 같아. 따로 뭐 커뮤니티 없으면 주부들도. 그럼, 해봤자 무슨 약간, 그 약간 엄마들 많이 하는 카페나 아니면은 엄마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떠들떠들하기 뭐 그런 거 말고는 할거 없지 뭐.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림에 국화까지 그려져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아요. 원래 이 잔도 허브차 먹을 때 안에 들어있었던 잔 같아. 여기 써져 있어. 여기 영어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카모마일 허브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써져 있어. 카모마일 허브라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여기 써져 있다고, 여기. 아, 이래도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 있어. 아무튼 있어. 있어요. 물을 좀더 받아와야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좀 들, 반절 우려냈던 거, 물좀 넣고, 이렇게. 아, 뭐 일자무식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알잖아. 절반 또 타먹어야지. 너무 진하게 안 우려서 다행이다. 되게 이 국화차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소해요. 되게 좀 고소한 느낌이야. 막 허브차 하면 우리 일단 좀 향이 너무 세고 쓰다고 느끼는데 국화차는 또안 그러네. 되게 고소고소하네. 그리고 보면 국화가 향도 좋고 그 꿀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국화차는 달큰하대요. 그 국화꽃이 가지고 있는 꿀도 여기 우러나갖고. 이런 티백 말고 그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물 타면 뿅 이렇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얘도 맛있네. 몇번 우려 먹어요? 얘 너무 맛있었는데. 몇개 가져가서 회사에서도 좀 먹어야겠어요. 커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립톤 브랜드? 근데 그거는 아이스티 개념 아니에요? 아닌가? 약간 아이스티. 원래 이맘때쯤 되면 길거리에 국화 냄새가 진동을 해야 돼요. 진짜. 가을 국화. 알죠? 매난 국죽이 그거예요. 가을의 국화. 그래갖고 국화가 그렇게 흐드러지는 계절인데 없네요. 옛날 살던 집이 하나 좋았던 점이 위치상 뭐가 좋았냐면 그 앞을 지나갈 때 보이는 꽃집이 세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 이 꽃집이 보이고 저렇게 앞으로 지나가면 이 꽃집이 보이겠고 꽃집 세 군데를 지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꽃을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 이사 오면서. 나는 공짜로 눈동양 많이 했는데. 내가 꽃 정말 좋아하니까. 와, 이제는 뭐가 나올 계절이네. 아, 이제 벌써 국화가 폈네. 맨날 이 생각하는 재미로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말이죠. 사기도 몇번 샀어. 어버이날 때. 곧 은행도 떨어지죠. 은행 맛있어. 은행 먹을만해. 은행 맛있지. 근데 정말, 정말 좋다. 국화차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게 처음이네. 그럼요. 나라 거예요, 나라 거. 함부로 뛰어가면 안 돼. 그 과일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서 막 썩어 문드러져도 뛰어가면 안 돼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 예전에는 귀엽게 봐줬던 그 서리. 막 수박서리, 참외서리 이런 서리 있잖아요. 없는 시절에 막길 가다가 무 뽑아먹고 참외 뽑아먹고 그러고 뭐 하굣길에 그랬다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은 바로 철컹철컹이지 뭐. 지금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안 돼요. 밤을 주워줬어, 밤. 밤은 산에 있지 않나? 아니, 밤이 가로수는 아닐 거 아니야. 생각해봐. 얼마나 위험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멀뚱히 밤토리가 떨어져. 야, 그, 상상했어. 아, 일부러 터는 사람도 있다고. 뒷산은 괜찮겠지. 설마 뒷산 쪼꼬비님 겁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 함부로 막 산에 가가지고 그 인삼, 산삼 이런 거막 캐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산 주인한테 허락 바꿔야 된대요. 안 된대. TV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막 뜯고 그 뭐지, 벌통 이런 거막 하면 안 돼서 다 허락받고 하는 거라고 다 밑에 나오잖아. 안 돼, 안 돼. 위험해.
한이 내 거면 상관없지. 안 그래? 플렉스. 그산내 건데? 어, 나 진짜 그때 그런 플렉스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어. 야, 나 아파트에서 무지하게 뛰어다녀. 상관없어. 막 그래서. 야, 누가 아파트에서 뛰어? 미쳤어? 야, 아파트에서 뛰어다니면 밑에 층에서 바로 올라와. 바로 신고해야겠다. 밑에 층도 내 건데? 플렉스. 야, 나 그거 듣고 기절할 뻔했다, 야. 전길 가다가 튀어나온 쇠파이프 발에 찍혀서 청바지 찢기고 병원 가서 1박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접종. 무릎. 그거, 그, 신고했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찢어진 청바지. 저는 예전에 길에 가는데 길에서 튀어나온 쇠파이프인데 뭐냐면 바닥 무슨 기둥 같은 거를 세워놓으려고 해놓은 약간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게 있어요. 볼트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박혀가지고 무슨 판때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여기 이제 너트가 이렇게 박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게 네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길 가다가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갖고 얼굴을 다 쓸어먹었어. 여기를 진짜 다 깎아먹은 거야. 왜냐면 그때가 좀 약간 겨울이었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뺄 시간도 없이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지. 다 처박혔어, 그냥 바닥에 얼굴을. 근데 바로 근처에 응급실이 있어갖고 그냥 바로 걸어서 갔지. 그 앞이어서 가갖고 이제 막 치료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그냥 여기만 쓸어먹은 게 아니라 거의 여기가 상처가 엄청 크게 날 정도로 완전 그 선혈이 나올 정도로 대신 막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막코 부러지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찢어지고. 근데 다행히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거를 그 민원을 넣었어. 민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보상 받고 이제 그거 대고 그 제대로 뭐지? 없애고 그쪽 부분을 길을 못 다니게끔 처음엔 막아놓더니 나중에 그거를 싹다 없애시더라고요. 나 소송은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 똥발 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괜찮아요? 파상풍 주사 맞고 보면 그게 괜찮아? 막 상처가 엄청 심하거나 후유증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난 파상풍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특히 막 공사장 이런 근처에 바닥이 되게 물렁물렁한 신발 같은 걸 신고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나요. 못 같은 게, 110님 조심하세요. 못 같은 게그 부드러운 걸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런 데 가면은 작업화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안전화 같은 거. 근처도 가지 마. 알았지? 건강해요, 다행이네. 굿밤, 굿잠. 전 덕분에 카모마일 마셔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향티가 사람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향이나
뜨뜻한 걸 마시면서 사람이 쫙 가라앉잖아요. 흥분도 가라앉게 되고, 뭔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나 이런 것들이 쫙 가라앉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짐을 느껴. 그래, 오늘 뭐 별거 있니? 그냥 이렇게 차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느낌? 그 차가 그런 효능을 주는 것 같아.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끔, 릴렉스하게끔.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것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없어요. 뭔가 신경이 곤두서면서 몸에서도 그런 안 좋은 호르몬이 자꾸 나와. 스트레스 받는 호르몬이 막 축축축축축축. 그러면은 덮친대고로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럴 때 이럴 차를 먹으면 촤악 가라앉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스트레스화 시켜서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문제화 삼으면 그게 문제가 돼 있는다잖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했던 대사예요.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남자는 시각적 효과에 민감합니다. 여자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거 봐도 기분이 좋지 않아? 그치? 근데 엄청 예민해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나 진짜 많이 받아요. 내가 막 스트레스를 만드는 편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걸로 저렇게 예민할까? 그리고 뭘 저렇게까지 그걸 생각할까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받아들여져. 이거를 야, 하면 되지. 왜 너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스스로 자꾸 뭘 만들어 이런단 말이야. 안 되는 걸 어떡하니? 그게 안 된다니까. 내 눈에 계속 그게 보이고 걸리적거리고 신경이 쓰여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잠을 자기 전에 저는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잠이 와요. 그러니까 리모컨도 지자리에 가야 되고, 가스레인지 불도 다 꺼져 있어야 되고, 행주도 제자리에 널어져 있어야 되고, 그 위치가 딱 정리가 되어야 방에 들어갑니다. 뭔가 거실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아, 졸린데 들어가 자야지. 이게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등받이도 좀 제대로 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뭔가 마무리가 확실히 딱 돼야 돼. 집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나올 때도, 뭐, 다 소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도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야 출근이 가능합니다. 전 데이트할 때 이끄는 편이라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아, 그거는 난 좋아해. 근데 저는 그건 또 있어요. 뭐, 결정장애가 있어. 난좀 결정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글쎄, 뭐, 아무거나. 너 좋아하는 걸로 하자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아, 여기까지 이러진 않아요. 난 결정된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즐깁니다. 만약에 내 가기 싫으면 그 전에 말하겠지. 나 이거 별로 가기 싫은데 라고. 싫었다면 다음에 변경해 줘. 좋은데? 근데 맨날 싫어. 근데 그날은 변경을 보고 가.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 코스를 짰는데, 싫어도 그날 해야 된다. 하지만, 다음번에 그 데이트는 안 하는 걸로, 다른 방향으로 하는 데이트를 하는 걸로,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나 이거 별로 싫은데? 라고 생각 안 하고 하잖아? 막상 해서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난한 번씩 있더라. 예를 들면은, 오늘 나는 별로 영화를 보고 싶은 날이 아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처지고. 그리고 또 느슨한 영화도 별로 보기 싫은 날. 그냥 영화가 별로 보기 싫은 날이야. 근데 그날 이제 뭐 영화관을 예약을 해갖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됐어. 근데 이게 웬일? 완전 재밌는 거. 완전 내 맘에 쏙 드는 영화 한 편을 딱 신나게 보고 나왔을 때그 기분.
약간 기대하지 않은 거에서 오는 쾌감, 행복함, 쾌락, 이게 있어요. 그게 훨씬 크거든. 모르는 거에서 오는 행복함. 이 약간의 어떤 느낌이냐면, 서프라이즈의 느낌. 노래방 가기 싫었다고 하는데 막상 가면 제일 신나. 마이크 안 놓음. 마이크 안 놓고 친구 하나 부르면 다른 마이크로 내가 계속 코러스 넣음. 야, 2절, 2절 내가 할게, 2절 내가 할게. 끄지마, 끄지마. 요지랄 떨고. 맞네, 똑같네. 맞아, 맞아. 막 그러고 있잖아. 아, 오늘 별로 술 먹기 싫은데. 그러고 이제 술자리 가고 혼자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요거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어. 한 번씩. 술자리 가서 막, 와, 오늘 술이 달다잉. 오늘 술이 무지하게 맛있다잉. 이러면서 막술 미친 듯이 먹는 날도 있고. 그런 날 있지. 또 그런 날도 있어. 이제 막 친구가 막 억지로 끌고 나와, 막 데리고 나와갖고 이제 막 들어가,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막 술을 먹는데, 아, 나집 앞에서 슬리퍼 신고 나오고, 나 나오기 싫었는데 왜나 기어 나오라 그랬어. 막 삼선 슬리퍼에 무릎 나온 추랭이 있고, 막 모자 눌러쓰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 그 친구랑 막 얘기하고 있어, 막. 아, 집에 있는 것도 짜증나고, 너네랑 있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다 짜증나는 날이야, 막 그랬는데, 그날, 옛날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대면해. 띠로리, 띠리리리. 뭔지 알지?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고, 정말 내추럴, 아니, 내추럴한 상태가 아니야. 그냥 자연인. 그냥 자연에서 막 나온 애처럼 생겼어. 근데, 그런 날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 근데 그 옛날 남자친구는 뭔가 결혼식장 갔다 온 뒤풀이를 와갖고 애가 개멋있는 날이야. 오늘따라 막 엄청 머리에 힘주고 옷에 힘주고 그렇게 나온 날이야. 그 남자가. 근데 나는 세상 그냥 자연에서 풀 뜯어먹다가 나온 애처럼 생겼어. 뭔지 알겠지? 야, 얼마나 싫으니? 정말 진짜 얼마나 싫으니? 상상했다. 꼭 기다린 것처럼 그날 만남. 왜 나만?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눈곱도 안 띄고 나오고, 뭔가 머리 감아갖고 머리 촤락 해야 난좀 약간 섹시한데, 그 머리를 할 수도 없게 이미 머리가 떡져 있고, 모자 눌러 써갖고 머리 이미 이렇게 눌러져 있고, 화장도 안 해갖고, 그냥 쌩얼인 척 하는 쌩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민낯. 그냥 자연. 그 상태, 날것, 개 날것, 정말 진짜 싫다, 진짜. 그날따라 또 이제 또막 기분이 우중충충한 날은 곧 이제 빨간 날이 오는 그런 날이야. 그래갖고 막 얼굴에 막 뾰루지도 막나 있고 짜증도 막나 있고 막내 몸에서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진짜 짜증나는 날. 그런 날꼭 만나. 짜증나. 그래갖고 나는 막 고개 숙이고 막 도망가고 싶은데 계속 물어봐. 잘 지냈어? 머리 막 숙이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머리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지냈어? 그러면서 그 남자도 약간 술이 한잔 돼갖고 야 술이 한잔 돼갖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은데 좀 보여줘. 어떡해? 아니 나도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코로나잖아. 얼굴 함부로 보고 말하면 안 돼. 코로나야. 막 이러고 있고 막 하여튼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 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좀 보여주라. 막. 안 돼. 괜히 더 새침한 척. 지금은 얼굴이 없어. 미안해. 야, 그건 좀 아니. 야, 얼굴이 없어는 좀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그런 날을 대비해서 화장을 적당히 하고 다니란 말이야. 가면 쓰고 다니지 말고. 알겠어. 여전히 넌날 보고 싶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걔가 막 그런 얘기하면 막,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얼굴이 없다고,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있고. 생각난다. 아, 진짜 대면하기 싫은, 아우, 정말 상상하기 싫은 거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이제 또 여운을 또 남기고 가지고. 재밌게 놀아.
난 재밌게 못놀것 같다. 그러고 가. 어, 나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안 될까? 여러분, 다 장난이에요. 그냥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내 마음 알지? 다 장난인 거. 장난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싫다. 상황극 장인. 아, 진짜 근데 그럴 때 있어. 근데 약간 되게 그럴 때 엄청 초라해져. 뭐냐면 그 친구는 이제 기분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야. 엄청 분위기도 좋고 다들 예쁘게 꾸미고 나온 그런 분위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들끼리만 놀겠어? 여자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 여자들도 결혼식에 왔기 때문에 옷이 다 예쁘고 세상 예쁜 거다 걸치고 오고 다 바르고 오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뽐내고 있는, 그러고 있는 자리라고. 근데 그런 거를 나는 그냥 밖에서 영화 보듯이 보는 거야. 얼마나 예쁘고 솔직히 좀 부럽니?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내전 남자한테 보여줘도 아쉬울 판에 나는 뭐 후줄근한 옷 입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주 빨아먹고 있고 이제 안주값도 없어갖고 오뎅국 하나 시켜갖고 그거 먹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연어 회 먹고 있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슬프니 상황이 안 그러겠어? 신세 한탄하려고 모였는데 말이야. 괜히 나왔다 싶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더 짜증나. 내가 간다고 너 있잖아! 너 때문에 나와가지고 뭐야! 그러면 뭐 성질나고.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러고 성질나고. 아, 너왜 짜증을 내? 그래서. 아, 몰라! 씨. 나 이제 술 먹으라 부르지 마, 짜증나니까. 내 집에 가서 혼자 막 이불킥해. 하우! 오늘 아침에 머리나 감을걸, 아유! 막 이러면서 막. 혹시 어제 그러셨어요? 아니, 어제는 무슨, 난 요즘에 술집을 안 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은 술을 안 좋아해. 술집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옛날 남자 얘기 꺼내는데, 또 한번 꺼내보지. 말 나온 김에. 그 친구는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 노래 빨리 BGM으로 깔아. 아니, 알았지. 암튼, 그래갖고, 그 친구는 술도 안 좋아하고, 술자리도 잘안 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자도 안 좋아해.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었어. 뭐라 그러지? 자기가 쪽팔릴 짓은 좀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갖고 걸려갖고 아 미안해 할 그런 짓은 좀안 해요. 미안하다라고 말할 짓을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더 멋있다 이거야. 괜히 미안할 짓 하고 꼬투리 잡힐 짓 하고 몹쓸 짓 해갖고 머리 조아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발이 소리내게 빌고 그런 거안 한대잖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행동을 별로 한 적이 없어. 기분이 딱 좋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갖고 술집에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갑자기 카드캡터 체리 노래가 생각난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 걸. 내 사랑에,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Catch you, catch you, catch me.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모두 파란 하늘에 묻어버려. 오늘도 너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 나는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
근데 왜 헤어졌어요? 이유가 있겠지. 헤어지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도 없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리쌤은 마음이 약해요?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으니 조심. 그럼 맞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뭐라 그러지? 마음이 약하다고 하긴 모르죠. 감정이 풍부하다고 그래야 되나?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이거는 맞다 아니다 라는 거를 딱 판단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정에 이끌려 가지고 안 되는데 해줄게, 뭐 되는데도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지. 요새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토피 피부가 있는 사람들은 우유, 달걀, 밀가루 음식을 자제해야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밀가루, 달걀, 우유 이런 애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그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잖아요.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면 그게 좀 많이 알러지로 올라올 수 있대.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밀가루, 빵 이런 애들은, 인스턴트 음식 이런 애들 많이 안 먹어야 된다 그러죠. 거의 아토피의 이유가 가공된 것들을 자꾸 먹기 시작해서 오는 과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을 자연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유나 달걀을 과한 섭취를 막을 뿐이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올라온다고 하긴 해. 돼지고기랑 닭고기. 너무 기름지거나 이런 거 말고, 몸을 좀뭘좀안 먹고, 좀 일단 좀, 일단 내 몸에 독성이 퍼진 거예요. 말 그대로 피부가 독성이 퍼진 건데, 그걸 잡으려면 일단 아무것도 뭘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놔. 일단 놓고, 일단 아무것도 투입을 안 하는 상태. 아토피 피부는 시골 사람이랑 도시 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많이 걸리나요? 걸린다기보다는 이게 피부가 변화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면역력에 약해져 있다면,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아토피는 다 와요. 아토피는 다올 수가 있어요. 면역력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스로의 건강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해요. 면역력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단 뭔가 내가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재발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평생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음식도 좀 가려야 하고. 뭐 무조건 날거릇을 먹어야 좋다? 그것도 아니야. 너무 생채소들도 생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모든 그 채소나 이런 애들은 스스로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왜 씨앗 독성이라 그래갖고 막 매실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독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씨앗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 자체가 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톡신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날 거를 그냥 먹는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데쳐서 먹거나 익혀 먹거나 해야 합니다. 이불이나 베개 같은 거 자주 안 빨아서 찐득이 같은 세균이 있어서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는 땀을 안 흘리고 자, 그래도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피부에서 오는 땀,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뭐지? 막 찐득이도 있고, 찐득이에 먹이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균 소독을 잘 하는 게 중요해. 뭐지? 밖에다가 이불도 좀 탈탈 털고, 응? 요즘 뭐 미세먼지다 뭐다 하지만 집에 있는 찐득이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항균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안 되면 좀 많이 뿌려두는 게 좋겠죠. 근데 가장 좋은 그 살균의 방법은 햇빛쬐기입니다. 햇빛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해를 쬐주면 정말 이불도 뽀송뽀송해지고 싹다 마르고 죽거든요. 햇빛 잘 쬐주는 게 좋아.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니?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급생무병사. 전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 진짜 많이 봤네. 유리쌤은 영양제 뭐뭐 먹어? 안 먹어요. 전 영양제 따로 챙겨 먹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막 비타민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나 그만큼 채소 먹었으면 됐어. 그만 먹어도 돼. 염분은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바라기임. 그게 아쉽네요. 쌤을 좋다는 인연은 내치고. 응? 뭔 말이야? 그럼요. 요즘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거에는 그것도 있어요. 운동. 무조건 뭘 먹어서의 면역력도 있지만, 내 몸이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활성화되게끔, 자꾸 운동도 해주고, 근력도 키워주고, 몸의 생체 리듬을 좀잘 만들어주는 것도 면역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막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은 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홈트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조금 운동 좀 해보세요. 응? 근데 먹긴 먹어야 돼. 확실히. 나도 좀 챙겨 먹어야겠어. 루테인 같은 거나, 응? 응? 그거 뭐지? 무슨 뭐 달맞이유 뭐 이런 거랑 막뭐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더라고. 아로나민 골드. 이게 굳이 뭐 술을 안 먹어도 그 회복되는 거 비타민 아니 그 피로 회복에 좋은 거. 비타민 D, 죽염이랑 마쿠 뭐 마누카 꿀, 마누카 꿀이 뭐야? 처음 들어본다. 그런 꿀도 있구나. 하긴 저 근데 저도 있어요. 죽염은 있는데 뭐 맨날 챙겨 먹거나 그러진 않아. 짜서 못 먹겠어. 그래서 맨날 안 챙겨. 뭐 챙겨 먹진 않지. 그냥 가끔 그 달걀살만 먹을 때? 어제 저거 뜨개질 하면서 이것도 떴다? 저거 뜨개질 이거 나 아까 뜨개질 했다 했잖아. 이거 유리에 까는 거, 이거 하면서 이거를 떴는데, 어떻게 떴냐면, 진짜 여기 팔 넣고 옷처럼 떴어. 그러니까 옷을 입혀도 돼. 옷이야, 그냥. 여기에 팔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에. 귀엽지 않아? 내가 떠놓고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걸어놨어. 아니 내가 떠놓고도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이거 되게 입히고 싶다 이런 느낌이어갖고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어떻게 쓰지? 막 이래갖고 저기다가 내가 너 걸어놨지. 아 근데 저기 있어서 갖고 와서 보여주네. 귀엽지? 귀여워. 응?
아우, 나 뜨개질 잘해. 여기도 이것도 내가 뜬 거잖아. 다들 이건 방송에서 떴어요. 방송 여러분들 앞에서. 저번에 이것도 보여주지 않았나? 여기 뒤에 있는 귤. 귤, 귤. 귤, 귤. 귤을 귀엽게 떠났지. 에이형이죠? 네, 저 에이형이에요. 난 누가 봐도 에이형 같아. 감은 꼭지가 저렇게 안 생겼잖아. 귤은 이렇게 뼈 올라왔는데. 아, 천상 여자라고? 근데 너무 누가 봐도 뭐라 그러지? 앞으로 딸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다들 그래. 넌 만약에 애기 나면 무조건 딸날 거라고. 좀 그래. 좀 그런 성격이긴 해요. 좀 꼼지랑꼼지랑 거리는 거 좋아해요. 혼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막뭐 만들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또 그것도 있어.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레포츠도 좋아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좋아해. 근데 막 엄청 스피드를 요하고 이런 거는 또 못해요. 그냥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사람만 보면 해바라기, 맞아요. 그런 거 있어. 그게 화근인 것 같아요. 너무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하니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느낌이 약간 그냥 너도 좀네 시간 좀 즐기고 하지 왜 나만 보고 있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잖아. 언제까지 내가 너랑 평생 놀아줄 순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 어이씨, 갑자기 슬프다 그런 얘기하니까. 샤니 찐빵, 삼립 호빵. 나 삼립 호빵. 호빵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원래 팥 들어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 채소 호빵이 맛있더라. 그리고 고구마 들어있는 호빵도 맛있고, 저번에 한 번은 피자 호빵도 그렇게 맛있는 거야. 맛있게 먹었네. 다른 거에 좀 눈을 떠지게 됐지. 이제 우리 그만 들어갑시다. 저도 이제 점점 처지고. 그러네요. 다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알았지? 내일도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제가 또 맛있는 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내일은 몇 시에 킬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가 않아갖고 몇 시에 킬지는 모르겠는데 눈 떠서 이것저것 하고 운동도 갔다가 그러고 와서 킬게요. 안녕. 잘 가요. 안녕. 여러분도 잘 자요. 좋은 꿈 꾸고 즐거운 꿈 꾸고, 내꿈 꾸지 말고. 내꿈 꾸면 안 돼. 여러분, 잘때 짜증나. 아, 제 꿈에서 또 먹어? 아, 지겹다, 지겨워. 여지껏 방송 보고 껐는데 꿈에 또 나와서 또 먹어? 아, 지겹다. 보는 내가 배부르다. 안녕.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치워줄래? 누가 좀 치워줄래?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치우기 싫다, 오늘. 오늘도 기절해서 자겠구나.